카라큘라 구제역 서현민 협박 범죄 폭로. 서현민이 지금 구치소에서 얘기 다 했나 보네. 나 이거 미리 알고 있긴 했는데 내 일도 아니고 서현민은 나한테 줄 돈도 있기 때문에 내가 그냥 함구하고 있었는데 이거 다 까발렸군요. 수트가. 이거 가로세로 연구소에서 이제 그 김세희 기자가 BJ 수트라고 하는데 그 수트에 대한 그뭐 이야기 그잘 모르지. 뭐알 필요도 없고. 인방의 어떤 큰 손으로 이제 등장을 했었고 그게 이제 시작이었는데 BJ 수트라고 한다는 거는 이제 아무래도 뭐잘 모르고 이제 말씀하신 것 같긴 해요. 네. 카라큘라한테 현금 3,000만 원 보냈다고. 야, 이거 거의 다 얘기해버렸구만. 이거 뭐, 구제역이랑 카라큘라는 이제 그 유튜브 수익도 끊겼지. 지금 뭐, 추가적으로 고소 들어가지. 서현민이 또 얘기해가지고 카라큘라는 아니라고 했는데 그거 다 거짓말로 들통나버렸지. 어떡합니까, 이제? 이게 내 돈이라고? 뭐, 내 돈이었을 수도 있겠지. 근데 한참 모자라. 이 둘한테 간 5천만 원 정도의 돈도 내가 받을 돈에 비해서 적어. 4분의 1이야. 얘 지금 수트 나한테 거의 2억 돈 줘야 되는데. 아무튼 뭐 그걸로 저 이제 뭐저 재판도 하고, 일단은 뭐 민사도 제가 이겼고, 이제 형사만 이기면 되고, 그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좀 시간이 좀 원래 그 소송이라는 게좀 오래 걸려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게 다 결과가 나오면은 나중에 여러분들한테 다 말씀드릴 거고 해서 저는 굳이 뭐제 방송하는데 크게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얘기를 안 했는데 아무튼 뭐이 둘은 정말 그 좆됐네요. 난 카라큘라가 약간 그래도 뭔가 좀그 깨끗해 보였는데, 그러니까 뭐 자기들끼리야 그런 전화로 사담 뭐 나눌 수 있지. 그렇다고 쳐. 그걸로 이제 뭐 도의적으로 뭐 문제시 삼고 그러기에는 나는 사실 뭐 나한테 피해만 안 주면은 뭐 그렇게 막 크게 뭐 감정적으로 이렇게 막 크게 동요하기는 힘들다고 봐. 근데 이제 그 진짜로 돈을 안 받았다고 그랬었잖아. 근데 이제 돈을 받았다 그래. 이제 서현민은 받았다 그러고 카라큘라는 안 받았다 그러고. 근데 이제 줬던 정황이나 통화 내역이나 이런 것들이 다 밝혀지니까 카라큘라는 이제 어떻게 되는 것인가. 예. 그런 생각이 좀 드네.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런 그 레카들의 특성은 결국은 이제 레카가 원래 그렇잖아. 사고가 나가지고 이제 저차 빼야 된다. 이거 안 하면은 이거 문제 생긴다. 여러 사람한테 피해 주는 거다. 이러면서 막 굉장히 공익적인 목적으로 접근하지만 결국은 자기 사익을 위한 거잖아. 그래서 사이버 레카라는 게 진짜 레카 그 잡채야.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그래서 결국은 사익이 목적이 좀 크다. 이런 것들이 또 알려지고 한다면은, 그죠? 거기다 또 지금 뻐까도 뭐 얘기가 나오고 하더라고요. 예. 뻐까도 얘기가 나오고, 뭐, 잼미님 돌아가신 거 가지고 자꾸 이제 다른 팬덤한테 얘기하고 그러던데, 사실 뻐까 같은 경우는, 어쨌건 그 여론을 가지고 자기가 선동해가지고 막 타쳤잖아. 거기에 대한 책임도 있는데 이 시발놈이 그 댓글도 다 막아놓고 어떻게든지 이제 좀뭐 사이버 레카들 지금 뭔가 정부에서 조질 것 같으니까 예? 발악을 하는 거죠. 예.
나 잼미님 그 얘기했을 때 그 한창 얘기인데 그 영상 줘봐봐. 그 얘기 나하고 한창 그랬을 때 나 욕 무지하게 먹었는데도 나는 내 소신 지켰어 그 당시에. 그 정도 뭔가 영상 자료가 있으면은 자기가 면제부가 주어지겠지만. 조회수 왜 이렇게 높나요? 뭔데? 조회수 많이 올라갔어? 40만인데요. 아 진짜? 예. 잼미님 관련으로 뭐 해가지고 또 뭐 그런 게 떴었나 보네. 재미 사건 어떻게 생각해 재미 매달 맞지? 의구심이 드는 건 사실 코트 형도 커플한테 적격당한 적 있지 않아? 왜냐면 아이디가 맞는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고 내가 그분을 평가할 만한 제목은 못 되고 그럴 주제도 못 되지만 이번 사건에 있어서는 글쎄 많은 부분들이 좀 미심쩍기 때문에 아마 구독자 수도 더 떨어지고 있고 사과 영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시원함이 좀 찝찝함이 가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조금 더 영향을 끼친다거나 그렇게 생각을 한다. 어쨌거나 잼미님이 그 이런 역경을 이겨내시고 앞으로 좋은 모습도 보여주고 조금 더 솔직한 모습으로 시청자분들한테 다가설 수 있다면은 또 앞으로도 팬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 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이걸 어떻게 견디느냐에 따라서 나아가다가 한꺼풀 꺾이고 다시 나아가거나 아니면은 꺾여서 완전 떨어지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예. 쉴드? 내 생각을 그냥 얘기한 거야. 그냥 방송인으로서 그분의 수명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야. 그 사람의 입장에서 내가 잼미라면 내 대해서 얘기를 한 거야.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사과하는 모습도 진정성 있는 모습으로 일관한다면 역경도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 이게 내가 잼미님이 억울한 일이 일어났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어. 아 나락 존나 치더라고. 근데 난 좀 개돼지 새끼들 같다. 그냥 하나 딱 표적 정해놓고 그냥 누가 때리니까 그냥 시류에 편승하는 인간 쓰레기들의 군상을 보는 것 같아. 계속 나락해봐. 니네 수준이 나락을 가는 거야 너는. 개한심한 개돼지. 코스 덕수님 별풍선 10개. 예약 그거 품종. 그냥 인터넷상에서 어떤 지들 사상이랑 조금이라도 비슷한 글귀나 이런 것들 보면 그게 지들 신념이 돼버리고 씨발 가만 보면은 좀 어떤 좀 NPC들 같아. NPC들 같아. 질려버려 아주 그냥 인터넷상에서 이제 막 몰려다니는 애들 보면은 극락. 왜 갑자기 극락 보내? 아니 니들 까는 건데 왜 극락을 보내? 존나 웃기네. 왜? 저 당시 이거 채팅창을 보면은 저 당시에 그 민심이 어땠는지를 알 수 있어. 근데 이게 나는 진짜로 인터넷 방송을 하는 사람이건 렉하건 그 저마다 어떤 그 엣지가 있어야 된다고 봐. 자기만의 어떤 그 생각과 신념은 있어야 돼. 그래서 남들이 막 뭐라고 얘기할 때도 내 생각은 이렇다라고 정확 뭐 내 소신대로 얘기할 수 있는 그게 있어야 된다고. 근데 뻑가 이 씨발놈의 새끼는 얼굴 그 새끼 진짜 중국인이야 뭐야. 지한테 잘못이 없으면은 지가 댓글을 막아놓지도 않았을 것이고 아주 비열한 새끼 아니야 뻑가. 인민군 씨발놈이고 뻑가 이 개새끼는 이런 영상이라도 지가 있고 그러면은 난 그 당시에 난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나는 그냥 방구석에서 DC글 그냥 긁어와가지고 거기다 조금 살보태갖고 한 거밖에 없는데 나한테 잼미를 죽였니 마느니 이런 얘기를 하느냐라고 억울하다고 얘기할 건 아니지. 이 씹탱구리녀나 저 맞으려고 개새끼 가면 깨버릴까? 언제 이런 날이 올 줄 알았다. 이 개새끼 뭘 쓰고 있는 거야 그 새끼. 뭐야 그 VR 기기야? 고무망치로 그냥 앞에 쳐가지고 개새끼 유리파편 얼굴에 싹 다 박히게 해야 돼 이 개새끼는. 내가 욕을 안 알고 싶었는데 개 상렬의 새끼가
어떻게든지 그 남자들의 그 어떤 그 민심, 남성성 이런 것들 가지고 교묘하게 어? 갈라치기 계속 조장하고 이런 일이 있었다 저런 일이 있었다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 사상에 선동하게끔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아주 사라져야 될 아주 사회 악쓰레기 새끼야. 지능력 없고 병신 같은 새끼. 아무튼 간에 남의 그 그림자, 남의 치부 이런 거 파먹고 사는 새끼들 중에 잘 사는 새끼 없어요. 예? 구제역 보세요. 뭐 GV80 뽑았다고 하면서 그 예? 똥까워 부리는 거 봐봐. 뒷덜미에 비계살 쳐달고 다니는 살이 찔 데가 없어갖고 어떻게 뒷덜미에 살이 찌냐. 시발 나도 그 단계까지는 못 가봤어. 개새끼. 키도 존만 해가지고. 어? 저 맞아야 돼 이 개새끼들은. 어? 개 상녀르 새끼들. 하여간에 어 뻑가 이 새끼도 수익 창출 정지돼야 돼. 지 사익 목적이잖아 결론적으로. 봐봐 여러분 생각해봐. 내가 지금 뻑가가 시기가 이러니까 얘기한 게 아니라 나 일관적으로 얘기했었어. 그 새끼 얼굴 안 까고 얼굴을 까고 안 까고 그걸 여부를 떠나갖고 지가 책임질 수 없고 지가 주워 담을 수 없는 것들을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컨텐츠로 내보냈어. 영상을 게재했단 말이야. 근데 그거에 대한 책임은 사람은 자기 얼굴을 내보내고 자기 얼굴이 밝혀지면은 거기에 대한 어떤 무게감도 있어. 분명히 확실한 거는 내가 책임을 져야 되거든. 성인이니까. 근데 그 새끼는 얼굴이 안 알려져 있다 보니까 영상 그냥 지워버리면 그만이고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있으면 그냥 영상 지워버리고 댓글 지워버리고 모르쇠로 일관해버리면 끝나는 일이야. 아무것도 책임지는 게 없잖아. 그니까 쌍놈의 새끼라는 거지. 개버러지 새끼. 아니 난 그 새끼가 진짜 궁금한 게 어떻게 살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 사람이 어쨌건 대한민국이 조그만 땅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거 다 어? 어쨌건 한 번쯤은 엮일 만한 뭔가도 있을 테고 이 사람을 알아볼 사람이 분명히 있을 텐데 단 한 명도 그런 사람이 안 나온다라는 게 제보가 없잖아. 도마 위 사람들 도마 위에 올라본 게 지금 빡가가 두세 번 정도 될 거야. 신기하다니까. 그 새끼 진짜 중국인 아니야? 어? 어. 그 새끼 중국인 아닐까? 진짜로? 이제 알겠지. 물론 뻑가가 내용 정리 잘하고 그런 순기능도 있다고 나는 생각을 해. 사람을 볼 때는 더러운 부분만 보이면 더러운 놈이 되는 거지만 다른 면으로 보면은 굉장히 좀 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를 잘해가지고 내놓는 부분들도 있다는 거지. 그런 순기능이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괜히 100만 유튜버가 아니라고 나도 그렇게 생각은 해. 그지만 잼미 사건에 이번에 이렇게 해가지고 뭐 다른 팬덤들 얘기하고 온 인터넷상이 잼미 욕뿐이었는데 거기에 나도 거들었을 뿐인데 왜 나한테만 지랄이야. 난 그때 구독자 10만 몇 달이 어 10몇만 달이 그냥 어 소규모 유튜버였을 뿐이라고. 근데 그 영상으로 네가 올라갔잖아 잼미님을 밟고. 어 이 씨박 새끼야. 어 쓰러져가는 사람 네가 머리 주워 밟고 그러고 올라갔잖아. 그걸로 네가 몇백만 찍고 그러고 네가 유명해졌잖아. 거기에 대한 책임은 네가 져야지. 어? 오물덩어리 뒤집어 쓴 게 그렇게 기분이 안 좋았나? 뭐 살인마니 뭐니 이런 얘기 듣고 모녀살인마니 뭐니 이런 얘기 듣고. 근데 그거를 가지고 네가 선봉장 역할 해갖고 결국은 그 민심 안 좋은 걸 이용해가지고 그렇게 했잖아. 닌 네 신념이 없잖아. 실베겔 같은 거 어떻게든지 긁어와가지고 남자들 그런 것들 어 니즈 파악해가지고 듣기 좋은 얘기만 계속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쌓아올린 구독자 수 아니야? 그 새끼는 고무망치로 필시 얼굴을 뭉개야 돼. 어 벗겨내야 돼. 별 족같은 뭐 이상한 가면 쓰고 치열도 고르지 않은 새끼가 어 저 맞아야 돼 그 새끼는. 아무튼 간에 좀 저 심한 얘기를 좀 했는데, 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넘어가는 걸로 하고요. 트럼프 그 저
총알 그 저 총 총 그 피격 사건 그거를 제가 안 다뤘었는데 뭐 어떻게 된 건지 한번 예 잠깐 보겠습니다. 트럼프 뭐 난리도 아니었었는데 제가 그때 추방 중이었어가지고 트럼프 연설 도중에 이 찰나의 순간에 고개를 살짝 틀면서 이 총알의 반 총알의 이 궤도가 귀 쪽으로 간 거지. 살짝 옆으로 측면으로 해 가지고 이제 귓볼 쪽, 볼 턱 요쪽 요쪽이 이제 스친 거죠, 총알이.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예. 미국이 진짜 무서운 나라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진짜 무서운 나라라는 생각이 들어. 일본도 뭐, 아베 총리 얼마 전에 저, 그, 사제 총기로 인해가지고, 예. 그걸로 죽고, 연설할 때, 야. 또, 이러고 나서 또, 저 지지자들 향해서 주먹을 들고 나는 지지 않는다 굴복하지 않겠다 뭐 이러면서 딱 주먹 들고 하니까 그게 이제 따르는 지지자들에게 있어서는 뭔가 진짜 큰 어떤 그 장면으로 다가왔을 거예요. 예. 그 와중에 또 바이든은 지금 뭐 코로나 걸렸다고 뭐 그러던데 예, 그래가지고 뭐 어디 나와야 될 장소에 못 나가고 40분 동안 딜레이 되고 그랬다고 하더라고. 아마 다음 대선에는 이제 저 트럼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 거기다가 쯔양님 협박한 두 명이 받아간 돈. 그 여성 두 명 있다 그래요. 근데 한 명이 그 사람인가? 쯔양님이랑 예전에 뭐 동거했던 그 동성 뭐 친구였을라나? 그래가지고 제보한 거 보니까 방 구조랑 쯔양님 처음에 방송했던 그 방 구조랑 이런 것들 찍어가지고 제보했던 내용이 톡으로 다 뜨더라고 보니까. 정말 그 주변에 이 참. 거머리 같은 새끼들이 많았군요. 예, 거머리 같은 새끼들이 참 많았다. 아, 그죠? 정말 살기 팍팍하지 않았을까. 말 그대로 찌양님 주변에 있는 그 직원분들이 엄청 그 직원과의 어떤 그 고용주, 뭐 직원과의 어떤 그런 그 관계가 아니라 굉장히 좀 인간적으로 끈끈한 그런 관계였었나 봐. 야, 달에 600만 원씩 줘가지고 여자 두 명한테 2억 1,600만 원이 총 그 뜯겼다고 하더라고. 예. 근데 거기다가 전 남친의 변호사가 구제역한테 제보를 했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변호사는 다 이제 지켜야 되는 그게 있거든. 변호사는 비밀을 유지해야 되는 그런 그 왜 우리 그 저 의사들 선서할 때도 히포크라테스 선서인가 그런 선서하는 것처럼 어떤 숙명적인 어떤 그런 그 꼭 가져가야 하는 그 비밀 유지 이게 있단 말이야. 근데 그거를 다 유포해버리고 통화 내역에 다 남드만 보니까 전 남친의 변호사였는데 고문 변호사였는데 전 남친이 죽고 대표가 죽고 찌양님 회사 쪽에 붙어갖고 그 회사에 또 어떤 그 일 처리를 하는 변호사로 있다가 통화 녹취 내용 다 터지고 나니까는 내 옆에 있었던 새끼들이 다 나쁜 새끼들밖에 없었던 거지. 주변이 벌레들밖에 없었다. 일부를 제외하고는. 그래가지고 찌양님도 이제 썩은 면을 다 도려내고 있는 거지. 바로 해고 통보하고 또 이런 사실들 알리고. 이 변호사가 어떤 새끼인 거야? 예. 진짜 거머리들밖에 없었다.
정말 기구한 삶이다. 예, 그런 생각이 들어요. 쯔양님 보면은. 그렇잖아. 전남친 변호사, 전남친, 또 같이 살았던 그 아픔이 있다는 걸 분명히 알 텐데. 거기다 구제역은 뭐, 씨발, 뭐, 매니지먼트 함구하는 조건으로. 그 조폭들이 하는 짓거리야. 그 뭔지 알아요, 여러분들? 조폭들이 관리비라 그러잖아. 관리 명목으로 받아 챙기는 돈이 있잖아. 남들이, 업장을 해야 할 수 있으니까 저희가 관리비 명목으로 좀 받아 챙기겠습니다. 그럼 씨발, 니들만 가만히 있으면 그 누구도 해를 가하지 않는데 말이죠. 예? 구제역이 그런 짓을 해놓고 나서 무슨 매니지먼트 관리 차원에서 뭐 리스크 매니지먼트니 뭐니 뭐 별별 시덥잖은 얘기로 그렇게 점철해놓고 점철된 그 개 가짜는 소리로 돈 요구하고 영상 이거 뭐 거의 뭐 씨발놈이 그냥 자기 딴에는 뭐 대단한 칼을 쥐고 있는 것 마냥 한 거지. 어제 그 스트리밍 잠깐 하시고 그 초반부 내용 보면은 구제역 영상을 틀었어요. 구제역이 나한테 이런 영상을 보내면서 이거에 대해서 빨리 답변 없으실 경우 저는 공개 버튼 누르겠습니다. 공개 버튼 딸깍 하면 이게 모든 사람들한테 만천하에 공개가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는 이게 알려지는 거 자체가 굉장히 필요하고, 그렇잖아. 그래서 남의 밥줄 갖다 건드는 새끼들은 죽여야 돼, 진짜로. 지도 그럴, 똑같이 당할 생각을 해야 돼. 그래 놓고는 억울하다고 무슨 뭐 어디 뭐 신문사 같은 데 가가지고 인터뷰하고 말이죠. 그 개새끼는 어떻게 된 걸까? 원래 안 그랬대, 구제역이. 되게 뭐 효자고 어머니 아프시고 그런데 굉장히 어머니 잘 돌보고 그랬는데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그때부터 막 애가 흑화했다는 거야. 근데 그거랑 남의 피해랑 엮으면 안 되지. 그러면 자기 돌아가신 자기 어머님도 욕되게 하는 거지. 이 조제역 10년아. 응? 아무튼 그 새끼는 부고 소식만 있으면 좋겠다. 개새끼 이거. 제일 벌어지 새끼야. 야, 왜 그걸 갖다가 돈을 챙길 생각을 하냐. 남의 그 치부를 가지고. 그지 않니? 야, 근데 그게 치부야. 근데 자기 의지로 한 게 아니라 자기 의지로 한 게 아니라 누가 시켜서 한 거야. 그 피해자란 말이야. 협박받고 피해자고 근데 이제 이게 자기한테는 돈 냄새가 났다는 거야. 구제역한테는. 기가 막힌 일이야. 정말 기가 막힌 일. 전국진이라는 새끼도 그러고 보면 하나같이 다 능력 없는 새끼들 아니냐? 남을 즐겁게 해주거나 남한테 뭐 어떤 흥미거리를 제공해주거나 뭔가 남들에게 뭔가 유익한 목적에 뭔가를 하려는 생각은 1도 없는 새끼들이야. 그 새끼들이 다 하나같이 혐오파리 분노파리 새끼들. 넘어갑시다. 넘어가고요. 근데 이번 계기로 인해서 뭔가 우리 여러분들도 이제 좀 뭔가 레카드를 볼 때마다 어떤 정보 제공의 역할만 있지 뭔가 그들을 두둔할 만한 그런 여지는 좀 사라지는 것 같아. 이런 일들로 인해서 결국은 전부 다 사익이라는 거를 다 이제 깨달았으니. 예. 그죠? 얼굴을 까건 안 까건 레카 성향의 어떤 뭔가 그런 것만 하는 애들, 그런 것만 하는 애들한테 여러분들의 시선도 뭔가 옹호를 받기는 힘들 것 같아. 정의는 무슨 얼어 죽을 정의야. 그 구제역 이름이 실명이 이준이었나? 카라큘라도 그랬잖아. 준이야. 야,
너랑 나랑 뭐 너 얼마 동안 이거 하겠냐 준이야. 어? 챙길 수 있을 때 많이 챙겨둬. 뭐 이러더만 전화로. 걔 상녀르 새끼. 하, 진짜 씨발 피폐해진다. 피폐해져. 이런 소식을 접하면서 뭔가 아주 그 사회가 무미건조해지는 것 같아. 피로도가 높아져. 정말 개자식들. 뭐 대단한 걸 알았다고. 뭘 그렇게 사람을 죽였냐, 사람을 조업했냐, 어? 뭘 했냐? 아휴, 네, 뭐 참 넘어갑시다. 네, 저도 뭐 더 이상은 제 입을 더럽히고 싶지가 않네요. 네. 내가 아저씨인지 아줌마인지 알 수 있는 방법. 영화마을. 뭐예요? 아, 이거 비디오 대여점이죠. 옛날에 참 그 비디오 대여점에 가가지고 최신작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한 2천원, 3천원에 대여하고. 예. 동네마다 하나씩 있었는데 다 사라졌죠? 예.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서 다 사라졌죠. 비디오방, DVD방. 예. 011, 뭐 017, 별게 다 있었죠 이전에. 예. 옛날 사진들이네. 어른용 1,100원. 예. 스타크래프트 정품 CD. 예. CD키 입력하는 곳에다가 PC방에서 뽀려오는 짓. 예. 그런 짓도 많이들 했죠. 네. CD키 뿌리고. 애니콜. 핸드폰 참 다양한 그 저 디자인으로 나왔던 때. 그리고 가운데 저 네이트 이런 버튼, 폭탄 버튼이죠. 누르는 순간 돈 무지하게 나가는. 네. 버디. 테트리스, 휠리스, 킥보드, 요요, 탑블레이드. 싸이월드 미니홈피. 다 알고 있어요. 예. 딸핀가요? 예전에 그 안락사 관련으로 해가지고 이제 스위스에서, 예, 어떤 그 안마 의자 같이 생겼는데 그 밀폐형이야. 그렇게 해가지고 그 안에서 이렇게 그 이산화탄소양을 확 이렇게 늘려갖고 사람이 고통 없이 편안하게 그냥 잠들게 하는 그런 그 기기가 나왔다. 이제 시중에 나오기에는 뭔가 법리적인 문제도 있고 해가지고 여러 절차를 거친 후에 나중에 스위스에 가서 안락사 하는 사람들이 또 이제 있을 것이다. 뭐 이런 그런 그 뉴스를 봤었는데요. 아, 요거거든요, 요거. 예, 이제 조만간에 이제 1분 내로 버튼을 딸깍 누르면 1분 내로 사망할 수 있는 안락사 캡슐. 스위스에서 사용이 임박했다고 합니다. 30초 내에 산소량이 0.05%로 급감하게 되고요. 올해 첫 사용 전망, 올해 이제 첫 사용 전망이 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좀 소식이 퍼지고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또 계세요. 너무 고통스러운 거야, 삶이. 그러니까 나는 이거에 대해서 이 존엄사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예. 인간의 존엄성은 스스로 개인이 지키는 것이다. 국가가 개입할 문제가 아니다. 이런 걸로 여전히 많은 국가에서는 이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예.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 생각은 내가 태어난 거는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날 수는 없겠지만 내가 죽을 때만큼은 내가 스스로 죽을 어떤 권리는 나에게 있다.
마치 이게 국가가 개입하는 것은 뭐 그런 것 같아. SCV 하나 갖다, SCV가 하나 잃고 나라를 위해서 뭔가 경제적인 어떤 SCV 하나 죽이는 것만큼 그런 손실이다. 국가적인 손실이다. 내 목숨이 왜 국가의 소유도 아니고 국가의 어떤 그 손실이라고 이렇게 여기게끔 만드는 그런 내용들을 보면은 굉장히 기분이 나빠요. 예. 그렇죠? 나는 날 위해 사는 건데 국가를 위해서 내가 헌신할 필요는 사실상 뭐 없다는 거지. 진짜 개인주의적으로 가다 보면은 예. 국가가 그러니까 이런 사람도 있을 거야 분명히. 국가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는데 내가 죽는 데까지 개입을 해가지고 죽으라니 말하니 죽지 말라느니 근데 이제 의학적으로 어떻게든지 그 되게 여러 질병들이 있는데 희귀 질병 같은 경우는 내가 너무 고통스러운데 안락사를 또 못하게 하는 거야. 가족들도 너무 고통스럽고 내가 지금 여기서 내 더 끊어내고 싶은 거야. 내가 나아질 수 있다면 괜찮은데 나아질 수가 없으니까 계속 진통제 달고 살아야 되고 그 어마어마한 고통 속에 매일 하루하루가 지옥인 거야. 그러나 좀 편안하게 좀 영면에 좀 잠들고 싶다. 영면에 이르고 싶다. 근데 국가가 개입을 해가지고 안 됩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해칩니다. 뭐 이러면서 해버리니까 아니 씨발 국가 네가 아파봤어? 네가 아파봤어? 그냥 숨만 쉬어도 막 고통스럽고 막 그런 여러 질병들이 있다는 거야. 바람만 불어도 뭐 그냥 정말 살갗이 찢어지는 것 같고 그런 이제 그 특이 질병들이 있는데 죽을 권리조차도 내가 스스로 내 목숨을 끊는 권리조차도 이 국가가 개입한다는 것은 너무 힘든 것이 아닌가. 그래서 어찌됐건 이 참 복지 좋은 유럽 국가들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논의가 상당히 개인의 어떤 그 권리로 좀 많이 가고 있는 양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 기기도 이제 조만간 시중에 사용할 수 있는 나온다고 합니다. 이제 조력 자살이라고 합니다. 의료진 등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을 이제 말한다. 순간적으로 질소 농도가 짙어지면서 수초 만에 죽음에 이르게 된다. 근데 내가 죽는 것도 못 느끼는 거지. 그냥 나는 졸려가지고 자. 자면서 이제 못 깨어나는 거지. 누군가에게 있어서 죽음은 굉장히 고통스럽고 굉장히 뭐 정말 너무 무서운 공포 같은 거겠지만 누구에게 있어서 죽음은 빠르게 이르고 싶은 빠르게 내가 너무 삶이 힘들다 보니까 빠르게 이루고 싶은 것일 수도 있다라는 거지. 예. 이런 댓글 있네요. 살자 관광 패키지가 생길지도 모르겠다. 여행 캡슐 상조 묶어서 그래가지고 이제 뭐 스위스에서 생을 마감하는 그 패키지 여행 패키지 근데 저는 모르겠어요. 그들의 어떤 그 고통을 내가 뭐 저 희귀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의 고통을 내가 참아 뭐 모르겠지만 나한테 지금 나한테 있어서 이 죽음이라는 거는 너무 두려운 거야. 예. 나는 최대한 오래 살고 싶어요. 최대한 의료 혜택 받고 뭐 정말 그 과학 기술의 끝이 어디일까 다 누리고 살고 싶다. 예. 천수를 누리고 싶어요. 진짜로. 탈모가 정복되는 세상. 예, 그리고 뭐 진짜 여러 그 불편함들을 이렇게 상쇄해 줄 수 있는 과학기술, 의료기술의 발달 다
겪고 싶다는 거지. 뭐 특이점은 온다. 에. 요즘 충격적인 결정사 근황. 어떤 멀쩡하게 생긴 사람이 와가지고 인스타그램 같은 거 잘하게 생기고 좀 세련된 여자가 찾아왔다. 키도 크고 이쁘장하게 생기고 근데 그 여자가 와가지고는 1조 자산가가 있냐라고 대뜸 물어보는 거라. 그래서 이 결정사 이분이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그게 어떤 단위인지 아세요? 1조 자산가를 매칭시켜달라. 그럼 그동안 어떤 분들을 만나셨는데요? 자기는 엄청난 자산가들을 만났다는 거야. 어떤 오빠를 만났는데 다달이 1,000만 원씩 나에게 줬다. 그 얘기를 듣고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그럼 저기 고객님 무슨 일 하세요? 이랬더니 지잡대 나와가지고 돈이 없다. 무슨 자신감을 갖는지 모르겠다. 모아둔 돈도 없는데 근데 겉모습은 화려한데 1조 자산가를 해달라고. 아니 난 솔직해서 좋다. 나는 그냥 솔직해서 좋다고 생각해. 나는 제일 여자들이 이상형 얘기할 때 약간은 조금 그 편견이 생기는 부분이 있어. 뭐냐면 그거야. 내가 존경할 수 있는 남자. 내가 뭔가 존경할 수 있는 남자.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돈 많이 벌고 넓은 집에 살고 이런 것들이 이제 뭔가 좀 그런 말로 이렇게 후려치는 듯한 느낌이 좀 있어가지고 존경이라는 게 뭐겠어. 뭔가 그런 얘기하는 여자들 이게 저 되게 애둘러서 이쁘게 이렇게 순화해서 표현하는 것 같아. 내가 존경할 수 있는 남자. 웃기는 거야. 요즘 나오는 최첨단 의족 근황. 야, 의족이 그냥 단순하게 사람 발 모양으로 이렇게 바지 속에는 그냥 거의 그냥 뭐 어떤 인체의 그 섬세한 그런 기능들을 할 수가 없는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뭐 오르막길, 내리막길, 그리고 약간 지면이 고르지 못한 그런 부분들도 이렇게 잡아주는구나. 야, 사이버펑크는 온다. 진짜 나중에는 정말 그 사람의 그 말단 기관을 다 대체할 수 있는 정말 섬세한 어떤 그 신체 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나올지도 모르겠어요. 댓글? 장애인은 다 없애는 게 맞지? 저건 밈이야. 저 밈이야, 밈. 장애인은 다 없애는 게 맞지. 무슨 밈이냐면은 이거야, 이거.
장기적으로 장애인들은 모두 없애는 게 맞지. 우리가 인류가 힘을 합쳐서 팔다리를 없으면 팔다리를 달아주고 눈이 안 보이면 보이게 해주고 장애라는 단어를 세상에서 지울 수 있게 기술을 발전시켜야지. 그것이 인류의 짐이다. 장애는 없애는 게 맞지. 그래서 누가 따라했어. 장애인은 없애야 됨. 끔찍하군요. 박제하겠습니다. 이유를 제발 물어봐줘. 싫습니다. 그거야. 나도 이런 스타일의 의족은 처음 보네 진짜. 지면이 고르지 못한 부분까지도 다 이렇게 잡아주는 게 되게 걸음의 모양도 꽤나 야. 요즘 그 장마철이라고 하는데 뭐 일주일 내내 비 온다고 날씨를 쳐봤더니 출근길 뭐 등교길 외출할 일이 있을 때 비가 올지 안 올지 우산을 챙겨야 될지 말아야 될지 무엇을 타고 나갈지 옷은 어떻게 입어야 될지 참 그 날씨의 영향을 받는데 우리가. 근데 이제 그 기상청에서 매번 틀려요. 중국발 저기압이라 그래요. 지금 이렇게 장마철인데 날씨가 들쑥날쑥한 이유가 그 진짜 웃겨요. 한 30분 내내 그냥 진짜 장대비가 막 쏟아지고 하늘에 구멍 뚫린 것 마냥 그러다가 좀 시간 지나면은 너무 화창해져 버려. 웃겨 날씨가. 그래서 지금 그래서 어마어마한 돈을 들인 이 슈퍼컴퓨터로도 날씨가 예측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침착맨님 무슨 소식입니까? 그냥 홍명보가 그냥 싫은 거 아니야? 홍명보가 싫다. 그냥 싫어서 지금 축구 팬들 지금 분노가 죄송합니다. 네. 안 나가겠습니다. 예, 축구 얘기 안 하겠습니다. 붙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근데 이제 그 홍명보가 이제 그 그냥 싫은 거 아니야. 싫죠? 사실 축구 팬들은 홍명보가 싫어요. 왜 싫냐? 못하니까 싫은 거예요. 예, 못하니까. 신뢰가 안 가니까. 과정도 별로라서. 예. 근데 그거에 대한 이제 그 사전 이제 지식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뭐 그냥 축구 팬들이 그냥 홍명보가 싫어서 그러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그냥 툭 던졌다가 굉장히 좀 축구 살아가시는 분들한테 있어서는 그냥 사람이 싫어가지고 무슨 뭐 사람 우리가 이렇게까지 화난 게 그냥 홍명보 자체가 그냥 싫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단순하게 이렇게 매도를 해? 침착맨님 너무한 거 아니에요? 뭔가 이런 식으로 한 것 같아. 근데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뭐 제가 자세히는 모르는데 뭐 나중에 뭐 AS 했다고 해요. 이제 좀 전문가분들 이렇게 모셔가지고 정확하게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은 뭐 이렇게 설명을 돕기 위해서 빌드업 한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얘기도 있고 한데 뭐 그래요. 싫은 데는 이유가 있는 거고. 예, 그죠? 이영표님이 그런 얘기 하셨더라고. 보니까 우리 축구인들은 제발 이제는 그 뭔가 실무 그러니까 좀 그 뭐라고 했었는데 기억이 안 나네 잘. 이영표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 그냥 이제 더 이상은 이제 그 과거의 축구인들이
그걸 안 했으면 좋겠다. 어, 뭐라 그러냐? 행정, 어, 행정의 계열을 안, 그, 아예 그냥 안 했으면 좋겠다. 개입을 안 했으면 좋겠다. 축구인들이 행정을 안 하는 게 맞다. 어, 뭐 이런 얘기 했다고 하더라고. 뭐 좋은 감독 써보려고 노력도 하고 뭐 그랬다고 하는데, 홍명보 감독이 왜 이랬을까? 그냥 홍명보 감독 입장에서도 좀 맛있어 보이지 않았을까? 어, 저 정도면은 어, 나도 좀 내가 해도 저만큼은 하겠는데? 어, 뭐야, 클린스만 완전히 그냥 뭐 저 아예 그냥 풀어놓고 하네. 어, 거의 뭐 방치형 감독을 하네. 어, 저 정도면 내가 좀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어, 맛있어 보이네. 내가 한번 먹어볼까? 내가 한번 감독직 먹고 한번 해볼까? 약간 그런 거 아니었을까? 어, 자기가 감독했을 때 실패했었던 그 기억 때문에 다시 한번 해보고 싶다. 어, 근데 한번 그 실패했을 때 그 기억이 좀 아쉬움도 있고 그러겠지만, 자기의 어떤 사욕을 위해서, 어? 어, 자기 사욕을 위해서 그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을 거슬 뭔가 이렇게 좀 담당해서 이 감독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스스로에 대한 어떤 그 판단도 좀 필요하다고 봐. 역대급 황금 세대라고 하는데 태국한테 개 처발리고 이런 거 보면은 답답하게 하겠지. 답답하게 하겠지. 어, 근데 앞으로 뭐 능력으로 증명을 하면 좋겠는데, 그 증명 전에 그냥 좀 빠졌으면 좋겠어요. 자기가 맡고 있던 그 팀은 뭐야? 어? 내 안에서 뭔가 끌어오른다? 그 끌어오는 게 뭐겠어요? 그냥 자기 사욕이지. 어. 아, 이제 손흥민도 몇 년 안 남았는데, 어떡할 거냐고. 어? 유능하고 가격 괜찮은 그런 해외파 감독들이 있는데 왜 다 쳐내고 이임생. 아, 하지 말자. 얘기해봐야 뭐 하겠냐. 다, 어, 다 떠드는 얘긴데. 아, 하여간에, 어, 저, 좋은 결과를 또 만들어내면 또 이게 하나의 또 역사가 될 수 있는 거고 하니까, 예, 뭐 지켜봐야죠. 예. 이거 미스테리냐? 네, 주면 어, 전 다음에.